오늘은 옥자 추천 맛집, 그 일산의 북쪽에 위치한 신바타 두루치기라는 곳인데요. 자, 여기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길이고요. 뒤쪽에는 주차장이, 뭐 주차장이라는 게 그런 거 완전 공터죠. 근데 여러 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고, 그 주차장 뒤쪽에는 여기 주인 부부분께서 직접 농사를 지시는 밭도 있네요. 자, 들어가보죠. 여기는 한 돈을 쓴다라고 나와 있고, 자, 입구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신발 여기는 신발을 벗어야 되네요. 자, 신발을 벗고 신발장에 올리고, 그리고 안에를 들어갔더니 손님이 반 정도는 계시네요. 저 안쪽에 룸도 있어요. 저희가 간 시간이 좀 점심시간이 좀 지난 시간대라, 네, 지난 시간대도 이렇게 손님이 있는데 점심시간대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리겠죠. 자, 자리에 착석을 합니다. 그리고 메뉴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메뉴판을 봤더니 지금 두루치기가 인당 8,000원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7,000원이었는데 이게 올랐네요. 뭐 좀 물가가 다 오르니까 이해는 해야죠. 근데 사실 다른 데서 제가 먹어본 두루치기 가격과 비교하면 여기 있는 가격은 3분의 2도 안 됐었어요. 아무튼 근데 여기는 또 뭘 해야 되냐, 공깃밥은 따로 안 나와요. 공깃밥은 1,000원 주고 추가를 해야 되고, 그래서 둘이서 먹으면 대략 18,000원, 18,000원이라도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의 대부분이 여수 피문어를 넣죠. 저희는 두 명이니까 소자 15,000원짜리를 넣었어요. 문어를 또 좋아해서 상대방이, 그래서 그것도 추가하고, 또 나중에는 제가 돼지고기가 모질라서, 돼지고기가 뭐 모질할 정도의 양은 아니에요. 식당치곤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뛰어넘는 만큼의 양을 먹기 때문에 돼지고기 추가 약속을 받고 여기를 따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돼지고기 추가까지. 자, 테이블에 앉으니까는 반찬이 나오는데, 오, 반찬의 종류를 보면은 이거는 작년이랑 똑같네요. 일단은 콩나물, 그 다음에 오뎅볶음, 그리고 저 마늘종 같은 거, 락교처럼 생겨가지고 저 세 가지가 나와요. 저 세 가지가 제일 깔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김치찌개에 제일 어울리는 거는 콩나물이죠. 계란후라이도 나오면 좋긴 한데, 네, 그러면 사장님 망할 것 같아서. 자, 앉아있는 동안에 드디어 메인이 나왔습니다. 저 냄비 안에 들어가 있는 저 김치의 자태 좀 보세요. 김치가 다 길죠. 배춧잎을 그대로 뜯어서, 김장 담근 김치에 배추잎을 그대로 뜯어서 저 냄비를 꽉 채웠죠. 자,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보글보글 끓고 있는 게. 사장님이 직접 오셔서 김치를 썩뚝썩뚝 잘라주고 계시고요. 이거 제가 카메라 들어서 잘라주시러 온 건가? 사실 이게 안 바쁠 때는 사장님이 이렇게 잘라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정신없이 바쁠 때는 이런 걸 기대하기 힘들죠. 가위하고 뭐 집게 주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라서 드시면 될 거예요. 자, 저 김치를 자른 저 뒤쪽으로 분어 보이시죠? 옛날 저희가 소자를 시켰는데 소자가 다 떨어졌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중자 같은 다리 사이즈 두꺼운 거죠. 제 다리처럼. 그래서 문어의 양이 소자보다는 훨씬 많았어요. 늦게 가니까 또 이런 건 있네요. 문어 다 자르고 난 다음에 저 냄비에 저 자태를 보세요. 돼지고기와 문어와 김치와 파와 양파가 그냥 아주 보글보글보글보글.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네 입으로 들어갈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 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러 이거를 줌을 당겨서 이렇게 찍었는데, 아, 이거 보신 분들은 내일 진짜 양심적으로 이거 드시러 가셔야 돼요. 자, 이걸 계속 끓이느냐, 계속 끓이는 건 아니고 일단 문어 상태 이렇게 보시고요. 좀 익었다, 통통하다, 먹어도 되겠다 하면은 이제 그때는 초고추장에 찍어서 드시면 돼요. 일단 저는 여러분들께 문어를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입맛도 그렇고. 자, 문어만 들어가 있느냐, 그건 아니죠. 바로 돼지고기도 들어가 있죠. 여기 돼지고기가 거의 깍둑썰기식의 돼지고기라 씹는 맛이 진짜 죽여요. 죽여. 너무 맛있어요. 바로 이렇게 생겼죠. 저 고기와 비계의 저 조화 좀 보세요. 저 비계가 고기보다 더 뭐랄까 더 탱탱해요. 아, 너무 맛있죠. 다른 돼지고기도 한번 볼까요? 아, 김치. 자, 김치도 이렇게 잘라놓은 거 자세히 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대파를 이렇게 또 많이 넣어요. 혹시 국물은 대파가 들어가야 맛있죠. 자, 수저에다가 문어 하나, 돼지고기 하나. 이야, 예술이다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저렇게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 감탄밖에 안 남네요. 와, 이 빛깔 보세요. 입속에 들어가고 싶어서 발악을 하고 있는 저 빛깔. 김치도 보세요. 와, 김치는 지금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익어야 돼요. 이건 저는 지금 이거를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일부러 올리는 거고요. 와, 신바타 두루치기 삼합 다 익었어. 입에 넣기만 하면 돼. 자, 여러분, 하세요. 아, 더 크게 그렇게 입 벌려가지고 저거 생기가 나 어떻게 들어가요. 나 또 아줌마처럼 얘기하고 있네. 문어를 좋아하는 옥자는 문어만 쏙쏙 골라 먹기 시작합니다. 자, 문어를 드실 때는 그냥 드셔도 맛있겠죠. 근데 이제 같이 좀 반찬 나올 때 나왔던 저 초고추장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앞 찍고 뒤에도 찍고 빨판에도 쫙쫙 찍어서 내 입속으로 호로록 들어가는 거죠. 옥자도 무슨 한 50년 전에 고향에서 먹던 음식 먹던 듯한 표정으로. 맛있으세요 할아버지? 고향 생각나세요? 너무 맛있어서 대답을 안 하시네요. 계속 끓고 있습니다. 초반에 먹었을 때 맛, 그리고 중간에 먹었을 때 맛, 마지막에 졸였을 때 먹었을 때 맛 다 달라요. 자, 밥 위에다가 지금 완전 졸여진 돼지고기를 하나 얹히고, 김치도 하나 얹히고, 그리고 문어도 하나 얹히고, 이거를 어디에? 바로 내 입에. 아, 먹다 보니까 돼지고기가 부족해서, 뭐 저한테나 부족하지 일반인들한테는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양이에요.
저는 추가를 했어요. 익혀서 나왔으면 좀 좋았을 텐데, 저 졸여진 국물에다가, 물론 육수는 주거든요. 근데 좀 졸여진 국물에다가 계속해서 또 저기서 익혀서 먹으려니까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중간에 입에 계속 넣어야 되는데, 중간에 입에 들어가는 비는 시간이 올 때는, 네,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죠. 네, 이해하시는 분들은 몇 분 계실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돼지고기 추가를 시키면은 저게 8,000원어치거든요. 꽤 많죠. 저 2인용짜리 냄비, 저것도 옆으로 쫙 퍼진 건데 저게 바닥에 쫙 깔렸으니까. 아, 그런데 양이 많아서 결국은 돼지고기도 다 못 먹고 나왔다는 거. 아, 저 졸인 국물이라도 좀 남은 거 싸울 걸. 저게 한 하루 지나니까 너무 아깝더라고요. 집에 맨밥 많은데 반찬도 없는데 저 국물 싸서 저 국물 한 세 숟갈이면 밥 한 공기는 비벼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틀 동안 후회했어요. 왜 안 싸왔는지. 자, 이제 바닥에 탈 정도로 졸여지고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사장님께 얘기하면 육수를 주시는데요. 육수를 살짝 붓고, 자, 여기다 무엇을 넣을 것이냐. 바로 여러분들도 예상하시겠지만 바로 라면이죠. 무조건 나는 이건 무조건 먹어야죠. 얼굴 부어도 어쩔 수 없어요. 마지막은 무조건 라면. 여기다가 이제 참기름하고 김가루 좀 뿌리고 이렇게 먹으면 좀 맛있긴 한데, 깻잎도 좀 넣고. 아무튼 자, 저렇게 해서 라면을 먹습니다. 여기에다가 라면 끓일 때 콩나물 반찬으로 나온 거를 넣어서 같이 끓여서 먹으면, 네, 이게 씹는 맛이 더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크, 돼지고기 왕건이가 하나 걸렸네. 내가 왜 저걸 못 발견했는지 모르겠네. 배가 터지도록 먹었습니다, 진짜. 아, 사장님도 너무 잘해주시고, 이게 이 12년의 내공이, 아,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맛에 다 나오더라고요. 옥자도 배가 터지지만 그래도 아까워서 계속 입에다 넣고 있어요. 아, 거의 뭐 라볶이 수준의 라면이 됐네. 눈동자가 풀리죠. 저게 이제 서로 배가 불러갖고 식도까지 막아서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게 된 거죠. 자, 아무튼 배가 터지게 먹고, 아, 돼지고기는 한 3점 정도가 남겼는데, 아, 안 싸운 걸 아직도 후회를 하면서 이제 나갑니다. 아, 친절하신 사장님. 나갈 때 당연히 계산을 하고요. 저희가 뭐 대형 유튜버다 그래가지고 무슨 뭐 할인을 받거나 이런 거 절대 없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저희 둘이서만 대형 유튜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 뭐 유튜브를 할까 말까, 아, 고민도 많아요. 뭐 이런 거 고생해서 올려봐야지. 100명도 안 보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너무 맛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집만 가까우면 매일 오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나갑니다. 제가 저 앞에 있는 요양원에 입원할 나이까지 이곳은 정기적으로 방문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저 요양원을 들어가서 점심때 나와서 여기서 매일 먹으면 되겠네. 아,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